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가 통산 만개 어시스트를 달성하며 NBA 최초로 만 득점, 만 리바운드, 만 어시스트를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피닉스가 레이커스를 꺾었던 2021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레이커스가 패한 이유가 자신의 복부 부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티븐 에이 스미스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건강하다면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에는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패트릭 베벌리가 러셀 웨스트브룩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웨스트브룩이 자신의 커리어를 망쳤다고 했으며 코칭 스태프, 선수들, 팬들 모두 자신을 수비하는 선수로 보는 게 아닌 그저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선수로 보게끔 만들었다고 하네요. 안드레 드러먼드는 케빈 듀란트가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듀란트는 오늘 53득점을 폭발시켰죠. 카이리 어빙은 백신 미접종자이기 때문에 오늘 펼쳐진 뉴욕과의 경기에서 코트사이드 티켓을 직접 사서 관람했다고 하네요. 언제쯤 파트타임에서 벗어날지 궁금하군요. 현 유타 감독 퀸 스나이더가 그렉 포포비치를 대체할 샌안토니오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